일단 브리핑 합시다. 2017년 2월 1일이고요. 내라던 것처럼 조선일보부터 먼저 봅시다. 조선일보 일면 기사는요. 조선일보 일면 기사는 미국의 가치, 트럼프에 맞서다라는 건데, 연방대법원 앞에 시위대.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뭐 이야기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고, 법무장관 대행 반이민 행정명령 거부, 트럼프 전격 해임. 트럼프가 이제 법무장관 대행이 이제 자기 정책을 반대하니까 해임해버렸다라고 하고, 미국 외교관 수백 명 항명 연판장 돌리고 경제계도 반발 확신. 오바마 미국의 가치가 위태로워졌다. 전국 혼돈 속으로라는 얘기입니다. 뭐 사드 배치 계획대로 추진. 한국 미국 국방장관 전화 통화. 한민고 이 개새끼. 자, 선수 심판. 황교안 대선 변수. 새누리 대선 후보 초대 움직임. 본인은 어정쩡. 불확실성 키워. 진짜 병신 같다. 탄핵 심판 조속한 결론에 국민이 공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 이건 어제 얘기였는데. 일면 기사 뭐 얘기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냥 전부 다좀 그렇네요. 2면입니다. 칠순 엄마 6분간 420m 걸을 수 있어야 건강 체력이다. 예, 뭐 넘어갑시다. 3면입니다. 미국에선 장관해고 TV쇼냐? 영국에선 트럼프 오지 마라. 160만 명 서명. 금지 7개국 출신자에 의한 미국 테러 사망자는 0. 그러니까 7개국 국민들이 미국 입국을 이제 지금 입국이 이제 지금 불허 상태인데 입국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단이나 아니면 뭐 리비아도 있나? 아무튼 요 나라 사람들은 테러로 미국인들을 죽인 적이 없다라고 하네요. 좀 모순적인 명령인 거죠. 자, 시위대 넘치는데 여론조사는 반이민 찬성 57%. 나서지 않는 샤이 트럼프가 많다. 트럼프가 혼란은 시위자들 때문이다라고 했네요. 뭐 미국인들도 박근혜처럼 뼈아픈 교훈은 얻겠지. 3면입니다. 김종인 순교론. 2월 말까지 순교하려고 한다. 제3지대 구축 탈탕설의 무게. 뭐 문재인 제가 대세 맞더라. 영호남 다 지지받고 싶다. 기자간담회에서 반문연대 제3지대 정권교체 반대 연대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네요. 문재인 쪽은 뭐 분위기 좋지. 요즘 얼마나 잘 되고 있는데. 안철수 문재인 본인만 정권교체라고 생각하는 건 교만이다. 이재명, 김대중, 김영삼, 무용만, 참배. 국민의당 연대 젠걸음 당명 개정도 할수 있다. 국민의당 연대는 손학규하고 정운찬 등등하고 이제 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의 그들만의 세상이죠. 오면입니다. 반기문 개헌협의체 만들어 대선 전에 개헌하자. 바른정당 반기문 입당하려면 빨리 결정하라. 탈당 예고했던 새누리 친반기문 의원들 주춤. 연대 거론한 박지원이 반기문 때리는 까닭은 호남 민심 때문이다. 뭐 이런 영향도 없는 기사들. 그러니까 그냥 한 주주 전에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기사들이 있고요. 6면입니다. 황교안 띄우는 새누리 친박 야당 염두에 뒀나. 뭐 황교안은 말할 가치도 없고요. 넘어갑시다. 원희룡 대선 불출마 성장통 앓고 있는 제주 먼저 살필 것이다. 남경필 측 정두원 반기문은 종촉고 유승민은 무난하게 저뭐 이런 얘기했다고 하고, 보수 통합 나서는 유승민 이명박과 손명순 여사 예방. 그 사진으로 이제 황교안이 걸어 나오는 사진하고 뒤에 유일호도 있네. 그다음 유승민하고 이명박이 그 손잡고 이제 서로 웃고 있는 뭐 그런 사진이 있네요. 자, 8면입니다. 협상의 달인 트럼프 북핵 풀려고 중국 움직일 카드 꺼낼 것이다. 넘어갑시다.
자, 10면입니다. 검정 역사 교과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 허용 교육부 검정 집필 기준서 대한민국 수립과 혼용 근거 마련. 이게 무슨 개소리야? 국정 교과서 최종본이 담긴 내용이라고 해서 요거를 정리해 놨는데 위안부 피해자 서술 강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가됐다고 하네. 수요 시위 1000회 기념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 내용 추가. 일본군의 집단 살해 당해도 내용 추가. 아, 이렇게 추가하면 다 되는 거야?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는요,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고 유족들까지 많은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 등 포함.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네. 그런 느낌이다. 그런 느낌. 기사대기를 때렸어요. 기사대기를 때렸는데, 기사대기를 때렸기 때문에 때린 사람이 손은 좀 아팠다. 그런 식의 서술을 추가하는 걸로 이제 최종 본을 냈다. 뭐 그런 얘기 같은데. 썩, 좀 미적지근하네요. 어쨌거나 이제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막 그런 생각 같고요. 벨벗은 편찬심의위원, 역사학계 대표적 원로 중견 6명 포함, 그리고 뉴라이트 새끼들이 포함돼 있죠. 자, 부부 노후 생활비 월 237만원 적당하다. 뭐 요거는 조사 결과인 거고, 오늘 본 기사 중에 제일 재밌는 기사는 검정 국정교과서네요. 그게 제일 재밌다니. 12면입니다. 법원의 파격, 30년 고참 판사의 1심 맡긴다. 이거는 그 탄핵 관련한 이야기야? 아니잖아. 이거 뭐죠? 아, 요거는 탄핵 관련 얘기가 아니고, 예, 법원장 등 법원의 고위직을 지낸 60대 판사들이 1심 재판을 담당하는 원로 법관 제도가 실시된다라고 하네요. 무슨 취지에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 일단 그냥 보기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 박한철 헌재 소장 퇴임하는 거 관련한 얘기가 있고요. 법원 코레일의 성과 연봉제 효력 임시 정지,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원로 법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 법관들 중에, 그러니까 판사들 중에 되게 경험 많고 나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로 치면은 예를 들면 사단장이 납니다. 사단장. 사단장이 이제 가끔 중대장 일도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마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자, 안종범 수첩 수십 권또 나와. 네, 안종범 수첩 수십 권또 나와. 안종범이 기빡친 표정으로 앉아있는 사진이 있고요. 반나절만에 말뒤집은 유재경. 최순실이 미얀마 대사로 추천. 조사 받자마자 바로 시진했다고 합니다. 자, 500명이 13면입니다. 500명이 콜라텍에서 춤추며 명절 스트레스 푼 부모 세대. 내가 아는 부모님들은 이 부모님이 아닌가 보네. 자, 여튼 뒤에 거는 뭐 다른 그냥 전형적인 그냥 황색 언론적인 기사들이 좀 있고, 자식 같은 반려견 살려라, 밤을 잊은 동물 야간 응급실. 이런 것도 있나 보네. 국내 최초랍니다. 건국대학교 있다네요. 자, 16면은 그 메르켈이 빡친 표정으로 앉아 있는 사진이 있고요. 독일 인구 8,280만 명 신기록, 이민 난민이 만든 반전이다. 예, 뭐 그렇다고 합니다. 아까 저 카라 타고 가는 거 보셨죠, 그죠? 인구가 국력입니다. 다른 얘기는 뭐 특별한 얘기 없고요. 그다음에 이 뭐야? 20면입니다. 패션에 녹아든 올드카, 채 게바라 시가, 지금 세계는 쿠바 열풍.
이 기사에 관한 내용은 아닌데요. 이 기사에 관한 내용은 아닌데 옛날에 그런 걸본 적이 있어. 어떤 글이었냐면은 체게바라가 이제 그 공산주의 혁명에서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남미 공산주의 혁명사에서.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찍혀진 그 사람의 얼굴이 찍힌 그 티셔츠를 사람들이 입고 다닌다라는 게 되게 역설적인 게 체게바라는 공산주의를 위해서 어쨌거나 한 몸을 바쳤는데 한 생을 바쳤는데 그거는 이제 자본주의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거야. 되게 역설적이라고 생각이 됐죠. 기가 차는 거지 뭐. 요즘도 그런 거 있잖아. 체게바라 얼굴 찍혀 있는 평전 막 그런 거 팔리고. 자, 21면 문화면인데 뭐 밤에도 열립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미술관 뭐 이런 기사가 있고요. 광고죠, 광고 뭐. 22면 뭐 건강 뭐 스포츠 특별한 얘기 없습니다. 26면에는 신보는 선생님면 오늘은 보수주의자 비스마르크 노동자 위한 사회보험 만들다 복지제도의 도입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세계 최초의 복지제도는 독일에서 만든 무슨 법이더라? 그 비스마르크 때였어요. 그때 뭐 노동자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그런 법이 있었어. 그게 세계 최초의 지금 현대적인 그 복지제도의 시초인데요. 역설적이죠. 아무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문원 선생님이면은 대체로 다 괜찮아요. 대체로 다 글이 좋아요. 내용도 좋고. 27면입니다. 뭐 피플 앤 스토리 별거 없고요. 28면 오피니언. 열린 사회가 더 안전하다 라는 칼럼이 있는데, 담장 높이면 안전해 보이지만 단박에선 테러리스트 세장된다. 부시 때 악의 축이라며 시작한 이라크 전쟁 정책 실패로 귀결. 국경 통제론 아무것도 못 막아. 국제사회와 협력만이 최선. 요거는 트럼프가 그러니까 중동의 7개국 국민들이 입국할 수 없도록 조치한 거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정론이네요. 정론입니다. 자, 문 없는 벽은 무너진다. 요것도 같은 소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노후 대비에 세금도 물리겠다는 정부. 요거는 칼럼, 요거는 기고문인데. 뭐, 돈 관련 이야기입니다. 자, 오피니언 29면입니다. 선조의 참혹한 무장 다루기가 시작되다. 역사 이야기고요. 뭐 특별한 얘기는 없는 것 같고, 선조의 뭐 리더십 관련한 이야기다 그러는데, 자, 30면입니다. 30면 일자리 과연 늘릴 수 있나라는 되게 비관적인 칼럼이 있는데, 이거는 산업 1부 차장이 쓴 글인데. 미국의 취업난 사례를 먼저 꺼낸 것은 고용절 비용의 위기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며 그 해법이 지난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다. 동시에 곧 닥칠 대선 시즌에서 고용 문제가 자칫 다른 현안에 몰릴까봐 우려되기 때문이다. 차기 대통령에게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일은 능력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본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일자리는 안보만큼이나 절박한 생존의 문제로 다가와 있다. 예, 뭐 정론입니다. 자, 트럼프식 위기 언덕 위의 도시. 트럼프식 언덕 위의 도시라는 칼럼이 있어요. 조선일보 부국장인데, 취임 열흘 남짓한 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를 충격과 혼란으로 밀어넣어 자유민주동맹 같은 미국의 전통까지 사라지고 각박한 각자 도생의 시대로. 제목이 곧 내용이고, 무역전쟁 요것도 관련한 이야기고요. 오늘은 미국 일보 같은 건가? 자, 31면이다. 반세계화 시대 생존법.
조선비즈 대표라는데, 조선비즈는 조선경제신문이에요. 아마 그럴걸? 그 반세계화 시대 생존법, 요거는 기업들 이야기인데, 여기서 삼성이 국내 1위에 안주하지 않고 강력한 내부 혁신과 더 깊숙한 세계화로 응전의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다. 예컨대 중국 내수시장 공략 기업이라면 이제부터라도 중국 전문가뿐 아니라 요령, 사천, 무한, 광주 등 성과 시 전문가를 키워 현지 인맥과 사업 정보력을 고도화해야 한다. 요런 요게 내용입니다. 요게 주요 내용이고요. 내전 이후 돌아본 내다본 세계 시리아 몰려드는데 요거는 카이로 특파원이 쓴 기사입니다. 칼럼입니다. 뭐 현지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설입니다. 황교안 대선 차출설. 차출이라고 표현했네. 자, 국정교과서와 진로 승부할 자신 없으면 도태돼야. 이거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질적으로 국정교과서가 쓰레기라는 거는 이제 주제 사실인데, 조선일보 사설은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아서 사람들이 국정교과서는 질이 굉장히 좋구나라고 이미 받아들이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제하고 함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너밥 맛있었니라고 물으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밥을 먹었다라는 거를 제가 전제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네 아니면은 아니요. 네, 맛있었어요? 아니면 아니요, 맛이 없었어요? 라고 대답을 하면은 이미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나는 밥을 먹었고 그 밥이 맛있었다고 그 밥을 먹었고 밥이 맛이 없었다라고 대답한 거거든? 그거를 복합 질문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관심 있는 여자한테 남자친구랑은 요즘 관계가 좋아요? 라고 묻는다는 거는 만약에 그 여자가,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만약에 남자친구,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남자친구하고 관계가 좋아요? 라고 묻는 거는 남자친구 관계가 좋냐 나쁘냐라는 걸 물을 수도 있는 거지만은 이미 그 질문 속에는 너는 남자친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만약에 네 혹은 아니요라고 대답한다면은 그 여자는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복합 질문이라는 거예요. 논리적인 함정인데 만약에 이거는 그런 경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까 당시하게 그냥 밥 맛있니라고 묻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여자한테 님들은 남자친구가 있어요라고 묻기가 직접적으로 껄끄럽다면은 그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하면은 사실 네 아니요 아니면은 저는 남자친구 없어요라고 대답하는 걸로 여러분이 원하는 소개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조선일보의 그래서 사설 두 번째 사설 제목은 다시 읽어보면 국정교과서와 진로 승부할 자신 없으면 도태돼야 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미 이 사람이 질문에, 그러니까 이 제목의 전제에다가 국정교과서는 다른 교과서하고 비할 바 없이 질적으로 우수하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여기에다 매달리게 되면은 이 제목에다가 매달리게 되고 이 제목, 그러니까 이 글에다가 매달리게 되면은 이미 국정교과서가 질적으로 우수하다 그랬던 이 글을 쓴 저자,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저자의 작가의 그 전제에 휘말려서 거기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좀 이거 글을 좀 못되게 쓴 겁니다. 기사를 뭐 조선일보는 늘 그렇게 쓰지만은. 자, 세 번째 사설은 최순실 장차관 수석이어 대사 임명도 개입했다니, 요거는 미얀마 그 이야기고요. 죄송합니다. 자, 조선경제 는뭐다돈 얘기 같은데. 고조조정 선수친 중국 조선 고북과 선박 시장마저 잠식이다. 뭐 이런 기사가 있고요. 국내 수입된 타이어 30%가 메이드 인 차이나. 제가 이거 읽어드리는 이유는
타이어 산업에 뛰어드셔서 이제 국내 그걸 국내 그러니까 중국 의존을 줄이라 그런 게 아니 성공하시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무역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크다는 거를 그냥 기사 제목으로 알수 있기 때문에 읽어드리는 겁니다. 중국 휴대폰 독소족 6억 명 10에서 23대 100만 장자 작가 쏟아진다 막 그런 일도 있고 방금 그건 그냥 돈 얘기지. 예, 뭐 다른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예, 조선일보는 뭐 특별하게 오늘 얘기할 만한 내용은 없고 황교안이를 밀어준다. 황교안이가 갑자기 튀나와서 또 밀어주려고 그런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한국일보 봅시다.